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이고요. 물에는 두 물입니다. 목포의 수협에 선호 입환장 경매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넓은 공간은 텅 비어 있고 안쪽에만 지금 생선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안강망배는 함척도 없고요. 유자망배와 자망배만 있습니다. 유자망배가 9척이 있고요. 자망배가 7척. 총 16척에가 2249 상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배들이 그렇게만 들어와 있어요. 안강망배가 한척도 없네요. 네, 오늘 자망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망배들은 오늘 병어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병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인 자랭이 병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여기 3단 병어, 뭐 40미 병어, 30미, 20미 병어들이 주로 들어있고요. 여기 자망배에는 이렇게 참조기가 잘 나오진 않는데 오늘 참조기가 소량 있습니다. 자망배에 참조기 소량이 있고요. 여기 좀 작은 사이즈들 나와있고 여기 좀 큰 사이즈도 있네요. 100마리가 19kg가 넘어가네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이즈고 보통 한 상자에 15kg 기준으로 당기는데 15kg가 넘어가는 것들은 좀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망배에도 이렇게 또 자망배에 그 꽃게가 좀 들어와 있어요. 꽃게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묵은게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여기 민어가 한 마리인데 6.5kg 나가네요. 그리고 여기도 조기들 조기 소량 나와있고 꽃게 이쪽 배 한 척은 또 이렇게 꽃게를 많이 잡아 오셨습니다. 꽃게는 암게와 숫게가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경매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는 뭐 한 상자에 20마리 정도 들었어요.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갔고 두 마리 또는 세 마리가 보통 1kg 이상 나갑니다. 1kg 이상 나가고 여기는 통치 그 민어 작은 사이즈를 통치라고 하죠. 소량이 있어요. 그리고 서대도 있고 서대가 아주 통통하네요. 지금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 생선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생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거 영상 보시면서 이 생선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참돔도 있고요. 참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참돔은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통치들 소량 나와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황가오리 그리고 딱돔도 한 상자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큰 사이즈의 민어들. 보통 여기 이렇게 큰 사이즈의 민어들로 올라가려면은 뭐 한 3kg, 4kg 이상 그 정도 봐야 돼요. 마리당 그 정도 사이즈의 민어들이고요. 킬로 단위로 이렇게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자망배입니다. 유자망배들은 오늘 이렇게 조기를 많이 잡아왔는데 저기 사람들 많이 보이죠. 조기를 이렇게 선별해서 딱 담아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임의적으로 하나씩 꺼내서 무게와 마리수가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한번씩 다시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는데 사이즈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파조기, 뭐 깨지고 뜯어지고 한 파조기들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끝에서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잔조기가 있고요. 잔조기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다음은 소속광치. 대략 한 250마리 내외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광치 뭐 한 대략 220마리 정도. 그럼 깡치입니다. 이것도 대략 한 200마리 내외로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서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이제 180미 이쪽은 180미인데 180마리가 정확하게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160미까지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숫자가 조금 몇 마리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140미, 120미, 100미 조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상자 15kg 기준으로 거의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15kg 이상씩 꼭 이렇게 담겨 있어요. 사이즈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정에서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들이 뭐 대략 20cm 이상인데, 그러면 이제 180mm 이상 그런 사이즈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또 오징어들이 조금 나와 있네요. 오징어들, 좋습니다. 오징어도 상당히 맛있게 보이는데, 올해는 초코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여기도 갈치들이 좀 나와 있고요. 갈치들이 양각망배가 없으면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앞전에 저희 뭐 파갈치 이렇게 계속 판매했었는데 아직도 지난 영상을 보시고 좀 이렇게 파갈치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번 주는 아마 안강망배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항상 날짜를 앞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상 제목이나 이런 곳에 다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보시고 오늘 날짜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뭐 1년 전, 2년 전 영상을 보시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더러 한 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좀 혼돈이 있을까봐 제가 날짜를 항상 적어 놓으니까 그거를 좀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기를 꺼내 가지고 한 마리씩 세고 있어요. 마리수가 맞는지 또 이제 다 세고 난 다음에 키로수는 15kg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어도 들어있고요. 조기 오늘 많이 나왔네요. 오늘 조기가 한 1300 상자 조금 모자라게 나왔어요. 1282 상자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도 고등어들, 갈치들 소량 보이네요. 갈치들도 그리고 맛있는 참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여기 목포수협에 있는 이 기계들이 조기 선별기입니다. 조기 선별기. 조기 선별기가 뭐냐면 여기 번호 옆에 이제 중량이랑 수량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뭐 120m짜리는 중량이 115에서 129g, 뭐 140m짜리는 105g에서 114g,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어요. 이게 조기를 저기 여기 위쪽에 딱 올리게 되면은 중량에 맞춰서 딱 이 구멍으로 탕탕탕탕 옵니다. 중량에 맞춰서.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이즈들끼리 뭉쳐놓고 뭐 120mm, 140mm, 160mm, 180mm 뭐 이렇게 불러요. 200mm는 깡치, 220mm는 속깡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기가 양쪽 구멍으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조기를 막 여기다가 얹어서 넣게 되면 쫙쫙 나와요. 그렇게 해서 15kg 정도 당기게 돼요. 한 상자에. 그게 이제 유자망 조기들만 유자망배에 들어오는 조기들만 이렇게 조기 선별기로 조기를 선별해서 15kg씩 담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망배에 조기들이 사이즈가 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조금 사이즈 차이가 이제 뭐 115g에서 129g이면은 벌써 한 14g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115g짜리랑 129g짜리랑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 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기 선별기로 선별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선선하네요. 지금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좀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낮에는 또 덥겠죠. 그래도 조금 어제부터인가 좀 체감하기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를 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